안녕하세요. 어제 선물로 받은 세라 영상이고요. 요즘 상영이 돼서 많이 핫해졌다고 할수 있는데 팀대전 전에 버슬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요번 상대는 이렇게 지원으로 정했는데 지금 34레벨이라서 이렇게 스탯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지금 영혼석도 강화가 덜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이 둘이 버슬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동시에 출발했고요. 약간 빠르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팀대에서 세라랑 지원 이렇게 거의 라이벌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평타는 둘다 원거리가 되겠고요. 세라는 지금 2연타로 이렇게 두 번씩 때리게 되는데 지원은 1연타로 저렇게 한 번씩만 공격을 하게 되고요. 스킬 4개 중에 3가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힐이랑 기절, 연타 공격 이렇게 3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 대신에 나머지 하나가 고유 스킬인데 세라는 봉쇄 스킬이 있고 지원은 반사 스킬이 있는데 지금 지원 반사 스킬은 쓸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세라 봉쇄 스킬은 쓰면서 데미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세라는 공격 스킬이 3개 그리고 지원은 공격 스킬이 2개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힐은 세라가 50% 지킬인데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스킬을 쓰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 스킬은 35%인데 뒤로 빠지는 모션이 없고 대신에 기절을 쓰면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기절을 쓰게 돼서 그게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는 세라는 해제 패시브가 있어서 이렇게 스킬을 쓰다 보면은 쿨타임 5초에 해제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패시브가 상당히 괜찮다고 할수 있고요. 지원은 반사 스킬과 연계가 되는 그런 패시브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반사 자체가 모험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패시브랑 반사 스킬 전부 다 그냥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한돌 차이가 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라가 먼저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처음부터 세라가 계속 앞서더니 두 번째 지역도 먼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약간 더 빠르게 이렇게 계속 사냥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공격력이 거의 1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도 이렇게 세라가 계속 앞서는 게 아무래도 봉쇄 스킬에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공격 스킬이 하나가 더 많아서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지원은 평타랑 기절 그리고 연타 스킬 빼고는 거의 데미지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돌이 되어도 세라한테 조금 밀리게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 미카랑 지원 대결했을 때 지원이 이기는 거를 볼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모험 순위는 아무래도 세라, 지원, 미카 이런 순서가 될것 같고요. 지금 마우가 지원보다 잘 돌기 때문에 세라랑 마우랑 비교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융합 재료로 써버렸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지원형 최강자는 약간 보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막보 지역도 세라가 한 2, 3초가량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자, 나무를 먼저 잡아버렸고요. 지원도 조금 느리긴 했지만 이렇게 같이 잡아서 둘다 안정적으로 성공은 하는데 세라가 약간 빠르게 이렇게 3분 40초 때 클리어를 했고요. 예전에 지원이 그냥 30레벨이었을 때는 4분이 넘게 걸렸는데 그거를 감안하면은 확실히 모험은 세라가 더잘 돈다는 걸알수 있고요. 세라 팀 대전은 다음에 준비되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